이 친구의 밴드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는 각종 음원 사이트와 포털에 힙합 ETC, 알파벳 힙합 ETC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음원들 9개 나와 있는 게 들을 수 있고요. 저는 래퍼고 비트메이커입니다. 네. 요즘 그런 힙합 음악을 하진 않고요. 아무튼 저희 음악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곡으로 저희 8번째 싱글로 나왔던 기상이라는 노래를 들으도록 하겠습니다. 이티씨의 기상 가겠습니다. 지연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공연도 없고 할 게 없어서요. 집에 많이 있거든요. 직장 갔다 온 집에만 있는데 곡을 썼어요. 네, 할 게 없으니까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세 곡 정도 썼는데 네, 월미도 제가 이 집이 인천이거든요. 그래서 월미도 가서 버스킹 좀 했는데
나름 괜찮아서 인사 좀 하려고 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동양에게 썼던 노래인데요. 예, 제목은 챌린저입니다. 챌린저. 제가 음악하고 이런 바닥에 들어왔다고 자체가 도전이라 생각을 해요. 감히 저 같은 놈이 음악을 한다는 게, 저 같은 도전자들이 한번 열심히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음악입니다. EDC의 챌린저 보겠습니다. 집에서 쉬면서 만들었던 노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빨리 시국이 좋아져서 많이 많이 부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노래는요. 예.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 참 까칠한 아들이고 좀 투박투박한 아들인데
엄마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. 뭐. 엄마는 모르시죠. 당연히 들려드릴 게 없으니까. 앞으로도 안 들려드릴 거예요. 저 뭐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니 참,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니 참 쉽지 않잖아요. 엄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이게 좀, 사실 이 노래를 쓰다 보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. 이티시의 그림자 사랑 가겠습니다.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시고 일터로 나가 쉬는 어머니 이제 좀 쉬셨음에도 아쉬운 소리 하나 없이 고된 일을 하시니 자식들에게 부담주기 싫어 더 많은 것 못해준 것에 미안해 하시고 눈물을 삼켜 가난이란 댐을 잃며 지한 삶은 뒷꽂혀 실패 속에 번번이 주저앉은 이 못난 아들 못 대단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바르게 커져서 고맙다 하신 내 그림자 같던 당신의 사랑에 나는 힘을 내요 그림자같이 지친 내 눈 뒤에 내 손잡아 주셨었죠 변함없는 위로 응원을 하시는 힘든 기세 가는 없이는 이 삶이 다들 그나가는 끝까지 지켜준다 약속하시네 워낙 제대로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입버릇처럼 자식 보게 산다네 잘 될 거라 늘 믿으시네 실패 속에 번번이 주저앉은 이 못난 아들 못에다 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바르게 커져서 고맙다 하신 내 그림자 같던 당신의 사랑에 나는 힘을 내요 그림자같이
엄마는 이미도 박복한다요. 시커멓게 타버린 내 마른 가슴에 꽃 피는 봄날이 찾아올까요? 곱게 고운 얼굴 너무 늙어버린 모진 세월 한평생 오로지 가족을 위한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에 난 자각적으로 그림자 사랑했습니다. 참고로 이 노래는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들려드릴 겁니다. 난리 날 것 같아요. 음악한다는 것도 좀 못 맞다니 하시는데 아무튼 뭐 잘 이쁘게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 음원을 찾아 들으시면요, 저 래퍼라서 랩만 했고요, 노래는 개봉 보컬을 썼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. 저희가 제가 쓰는 개봉 보컬이 음악을 되게 독특하게 부르거든요. 아무튼 다음 노래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을게요.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 쓴 노래인데 예전에 대학생 때 친구의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.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정말 하여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몰래 좋아했고 특히 아무튼 그랬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해지는 게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이루어지는 안 되죠. 그리고 이 친구도 아마 뭐 이번 추석 때 만날까 모르겠는데 만나면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말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친구 이 자식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니까 옛날 네가 만나더니 내가 좋아했고. 아무튼 제목은 이룰 수 없는 사람 가겠습니다. 이티시에 이룰 수 없는 사람 가겠습니다. 마음에 없는 말 애써 웃으며
말했다. 사실 말했던 이 문제가 커져 헤어졌던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. 헤어져 제발 사랑했어.